우린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확산 방지라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우리의 주권인 자위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핵을 만든다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제재가 따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시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인도인 것입니다. 중인전쟁에서 완패한 인도는 중국이 핵을 가지자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에 핵을 대한민국에 한발 앞서 성공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인도 같은 후진국이 핵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미국이 한국도 놔두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미 가진 인도보다 한국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인도 또한 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도의 힘이 필요했던 서방 세계는 인도의 강한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인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줄 것도 아닌데 무작정 핵을 가지지 말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인도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거의 없었기에 인도에게 미국이 필요한 요구를 하면 인도가 들어주는 선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를 인정합니다. 인도가 핵을 가지자 인도에게 영토의 70%를 점령당했던 파키스탄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핵을 가집니다. 이때 서방은 강한 제재를 파키스탄에게 합니다. 하지만 반자급자족식 경제를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에게 타격을 가할 제재는 하지 못하고 금융 등 파키스탄이 아파할 몇 군데의 제재를 수십 년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과의 전쟁에 쓸 미군 기지가 필요하자 이를 제공한 파키스탄에게 제재를 전부 해제하고 미군 무기까지 지원하는 당근을 제시합니다. 이를 보면 미국이 필요한 것을 준다면 또 국제정세상 그 나라의 필요가 증가한다면 제재 없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제1의 적은 중국입니다.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우방국은 대한민국이며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에 무기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린 이 점을 이용해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면 평택 미군 기지도 안전하지 못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도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점을 십분 이용해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력이 증가해 미국의 힘을 적게 들이고도 국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핵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해줄 것이니 핵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프랑스는 말합니다. 프랑스를 위해 뉴욕을 포기하고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문서에 서명해주면 포기하겠다. 우리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에 핵 도발했을 때 미국이 핵전쟁을 감내하며 보복해 줄 것을 천명하고 조약에 서명할 것을.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이 한국이 핵을 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달라진 국제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린 준비하고 학습해 기회가 왔을 때핵 보유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인도와 파키스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